조갑제 TV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이 한국어의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OECD, 우리는 OECD 가입국입니다. OECD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뭐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모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OECD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최근 몇년 동안에 문장 해독력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장 해독력 조사. 어느 나라 국민들이 문장을 잘 이해하느냐. 그 문장도 만화라든지 신문 기사 수준에서 계약서, 논문 이런 식으로 등급을 한 다섯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째, 한국 사람들이 문장 해독력이 낮은 축에 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교육 수준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에 진학을 하니까요. 그리고 한글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배우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문장 해독력이 하에 들어갑니다. 하층에 들어가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고급 문서 해독력은 거의 꼴찌입니다. 고급 문서라는 것은 뭐냐? 약품 설명서, 계약서, 학술 논문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전문서죠. 이런 해독력은 1등이 스웨덴이고요. 한국은 꼴찌입니다. 꼴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배운 무식자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 OECD가 왜이 조사를 하느냐, 문장 해독력 조사를 왜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장 해독력 조사를 하면은 연관시켜서 이런 조사를 합니다. 수치에 대한 이해력 조사를 합니다. 수치, 수학적인 것이죠. 그런데 상관관계가 있어요. 문장 해독력이 높으면은 수학적인 이해력도 높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또 무슨 조사를 같이 하느냐? 컴퓨터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조사를 합니다. 놀랍게도 문장 해독력이 뛰어나면은 수치에 대한 이해력도 뛰어나고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난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문장 해독력이 높으면 사회생활 하는데 능력이 높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016년 OECD의 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문장의 해독력이 높으면은 건강도 좋다는 겁니다. 건강이 더 좋대요. 또 문장 해독력이 높으면 취업률이 높답니다. 취직을 잘한답니다. 또 문장 해독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답니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장 해독력이 낮은 사람들은 부모를 보니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문장 해독력이 낮은 사람은 집에 책이 적답니다. 책. 책이 많은 집에서 자라나면은 자연히 문장 해독력이 높아진대요. 이런 걸,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장 해독력이 낮으면은 사람을 믿지 않게 되고 인간 관계도 활발하지 않다. 이런 또 통계가 있네요. 이걸 요약하면 문장 해독력이 높아야 성공한다. 문장 해독력이 높아야 출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문장 해독력이 단연 1등인 나라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입니다. 옛날 조사에서는 스웨덴이 1등이었는데, 요사의 조사는 단연 1등,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은 문장 해독력뿐만 아니라 수학, 이해 능력, 컴퓨터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까지 다 1등, 상관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본 사람들이 문장 해독력이 높을까요?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한자와 자기 나라 말을 같이 쓰기 때문입니다. 가다가나라 그러죠.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가다가나, 히라가나 이것은 한글처럼 표음 문자예요.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같이 쓰니까 문장의 표현력이 풍부하고 아주 세밀한 표현까지 가능한데 이러다 보니까 글도 잘 쓴다 이거죠. 문장 해독력이 일본이 1등이다. 그 문장 해독력이 어느 것으로도 또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이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항상 말씀이 많은 게 평화상이죠.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 노벨 과학상이 대부분이니까 노벨 평화상을 보면은 그 나라의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에 기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노벨상을 작년 6월 기준입니다. 이 통계가 좀 1년 늦은 겁니다만 작년 6월 기준에 통계를 한번 내어봤더니 이렇습니다. 미국이 353명, 영국이 125명, 독일이 105명, 프랑스가 61명, 스웨덴이 30명, 스위스가 25명, 일본이 24명입니다. 24명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죠. 일본은 물리학상 11명, 화학상 7명, 의학상 3명, 문학상 2명, 평화상 1명. 이렇게 주로 물리, 화학, 의학, 이 과학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습니다. 물론 중국보다 많죠. 인도보다도 많습니다. 저는 이 일본 사람들의 실력이 일본어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일본 사람 문장력이 좋습니다. 편집하다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일본 문학은 세계에서 제일 오랜 문학에 소속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설이 한 1100년 전에 쓰여진 겐지 모노가다리라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세종대왕처럼 누가 나와가지고 일본 말을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문자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자와 자기 나라 말을 가다가나를 같이 섞어서 쓴 역사가 천년이 넘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 한글 만든 이후부터죠. 이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여러분 사전을 펼쳐보면 그 중에 70%는 한자 단어입니다. 한자 단어. 한자로 표현해야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는 한자입니다. 30%는 한글로 표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글로 표기해야 된다. 좋다, 나쁘다, 뭐 많지 않습니까? 자연현상, 고드름, 뭐 얼음, 눈, 바람, 또 색깔, 파란색, 노란색 이런 거 자연현상과 이 어떤 원초적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것은 한국말로 표현해야 감칠맛도 있고 좋죠. 30%는 한글로 써야 되고 70%는 한자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반드시 한자와 한글을 혼용해서 써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한자와 자기들 문자, 가다가나를 같이 씁니다. 같이 써요. 같이 쓰면 어떠냐?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같이 쓰면은 아주 입체적이고 기복이 있고 또 다양하고 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자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한자는 하나하나가 다 그림과 같습니다.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매산자는 그냥 산을 그린 것이고 한자는 딱 보면 그림으로 인식을 하니까 빨리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가천의대의 조장희 박사란 분이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사람한테
한자를 읽혔을 때의 뇌의 반응과 한글을 읽혔을 때 뇌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한자를 읽었을 때 사람 머리에서 뇌 조직이 활성화된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자꾸 이렇게 접하면은 뇌 조직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막수로 움직이고 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기능적으로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처럼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 한글, 세계에서 최고의 표의 문자인 한자를 같이 쓰게 되니까 이것은 완전히 두 가지 무기를 가진 겁니다. 요걸 절묘하게 결합하면 한국어가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한국 문장 참 아름답습니다. 다만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쓴 문장이 아름답다 입니다. 자, 이러다가 한국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과가 있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가자 이래 됐습니다. 한글 전용. 이 두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한글 전용으로 가야 문맹률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일부 민족, 이상한 민족주의 개념까지 들어가가지고 한글을 쓰는 게 민족주의적이고 한자를 쓰면은 사대주의다. 이런 생각이 확산되면서 한글 전용이 무슨 독립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쓰자 하면 고루한 사람이고 사대주의자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새 한글 전용이 대세를 이루면서 90년대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신문마다 그래도 한자를 썼습니다. 고유명사는 한자를 썼어요. 김명삼하고 한자 쓰고 관로하고 김명삼 이러다가 한 6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고유명사까지 포함해서 다 한글 전용으로 표기하자. 신문도 가로서기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김명삼하고 관로 안에 한자 넣었다가 서서히 관로 안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한글 전용 이름이 난무합니다. 이래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장관 이름 기억합니까? 한자 같으면 기억이 되죠. 한글이니까 장관 이름 기억이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한 표기를 합니다. 박근혜하고는 박근혜로만 씁니다. 박근혜는 사실은 박근혜 씨의 본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음 부호입니다. 그분의 박근혜는 한자가 있습니다. 박 씨의 무궁화근자에다가 은혜의 자. 그런데 박근혜 한글로 쓰면 그게 발음 부호입니다. 발음 부호. 그런데 시진핑하고는요, 괄호하고 습근평이라고 한자로 써줍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은 본명을 안 써주고 중국 사람 이름은 또 괄호하고 친절하게 본명까지 써주고 이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하여 한글 전용 시대가 열렸는데 이 한글 전용 시대의 폐해가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폐해를 일일이 지적하려면 시간이 짧지만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한국어가 70%가 암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암호. 여러분 언어를 암호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언어는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 예가 이런 거죠. 상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상온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위상자로 알고 고온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일상상자의 상자죠. 일상적인 이런 기온 이걸 상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리로 나갔을 때 느끼는 온도 이게 상온이죠. 상온.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높을 상자로 이해를 해가지고 고온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어떤 식품에다가 상온에 보관하시오 했는데 아 이거 고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따뜻하게 유제품 같은 것을 보관해 놓았다가 먹으면 식중독 안 걸릴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70%의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를 해서 예컨대 가수분해 같은 거는 한자로 쓰면은 어떤 물질에 물을 부어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
그걸 가수분해라고 하잖아요. 한분 쓰면은 한자로 쓰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자 없이 가수분해하면은 가수분해에 대한 이해가 이해를 설명하려면 길어집니다. 개념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명.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명은 그게 안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정보가. 온정리 같으면 따뜻한 우물. 아마도 온천이 나왔던 데겠죠. 그래서 이 온자를 찾아가 보면은 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이 온수가 나오는 온천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더 들어가 있죠. 그 지명에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한글 전용으로 해버리면 역사적 배경도 사라져버리고 또 그 정보도 사라지고 아주 아름다운 표현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급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급 정보는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자는 거의 대부분이 개념어고 고급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 미술, 과학, 산술, 기술, 민족,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민, 국민, 철학, 국채, 담합, 언론, 방송, 신문, 출판, 개념, 우익, 해방, 비평, 영토. 이런 말은 일본 사람들이 명주신 이후에 서양의 문물을 번역을 하면서 만든 말입니다. 자본주의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캐피탈리즘을. 민주주의, 디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한 거죠. 이건 한자로 써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자로 쓰지 않으면 그 개념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고급 학문, 화학, 기술, 전문 학문이 발달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세하려면 한자를 배워라. 한자를 배워야 고급 정보에 접할 수 있고 고급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학문을 알 수가 있다. 전문 지식을 배울 수가 있다.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한자를 알아야 다른 능력이 발전한다. 한자를 알면은 영어도 빨리 배운다고 합니다. 이승만이 대표적이죠. 그분 영어를 늦게 시작했지만 빨리 배웠습니다. 한자를 어릴 때 배우면은 언어회로가 확장된다고 합니다. 한자는 어릴 때 배워야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 능력을 더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문해력이 높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수치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고 컴퓨터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도 높아지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한자를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언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문장력이 좋아집니다. 정보화 시대 때는 글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쓰지 않으면은 앞으로 출세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 남아나기가 어렵고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또 동양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게 된다. 한자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0억입니다. 20억. 20억 되는 사람과 한자만 알면은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자는 서양에서의 라틴어와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활동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니까 한자를 써야 되죠.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면 한자를 통해서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려면 한자를 배워야 됩니다. 즉 한자를 쓰지 않으면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자를 쓰지 않으면 한국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되고 한국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한국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민족을 규정할 때 무슨 말을 쓰느냐입니다. 정확하게 써야죠. 70%의 단어를 암호로 만드는 그런 문자 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사실 문맹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 증거를 대볼까요? 자기 아버지 이름의 본명을 쓰지 못한다. 고향 이름을 한자로 적지 못한다. 출신 학교를 한자로 적지 못한다. 발음 부호로만 안다. 거리를 지나가다가 우미가라는 음식점 간판이 있다. 읽을 수 있죠. 한글은 뭐 일주일만 배우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어도 의미를 알 수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미가 무슨 뜻인지, 뭐, 맛 좋은 집이라는 뜻인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저도 짐작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정상적인 언어 기능을 할 수가 있다. 한글을 모르면은 한국인이 아니듯이, 한자를 모르면은 한국인이 아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서 정상적인 한국어를 쓰게 될 때 한국은 인류 국가가 될 것이다. 한자를 배워야 출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